뒤에 16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Work. W-O-R-K.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게 바꾸고 싶으면 working. 그렇죠. working 하면 되겠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의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의 무슨 시? 이름 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름 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Working man 하면 뭐예요? 일하는 사람 됐습니까? 어떤 사람? 일하는 사람. 그래서 Working man 할 때 Working은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working 하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일하는 것을. 이때는 이 뜻으로 쓰였죠.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난 그거 안 좋아해. 그래서 얘는 이름시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였을 땐 이때는 어떤 시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물다. Play. P-L-A-Y.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노는 중인 노는 것 하고 싶으면 play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깨끗한 이란 뜻도 있고 청소하다 라는 뜻도 있는 clean. Clean. C-L-E-A.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clean room 하면 뭐예요? 청소방. 이때는 어떤 방? 깨끗한 방. 이때 clean은 어떤 시? 근데 누가다 내가 네요. 청소한다. 무엇을? 그 방을. 이때 클린의 뜻은 청소하다라는 하다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방 할 수도 있고 뭐뭐 한다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클린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클리닝이 될 거고요. 그다음 공부하다. Study. S-T-U-D-Y. 그렇죠. 그다음에 먹다. Eat. E-A-T. 그 다음에 무엇? What. W-H-A-T.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eat, study, 그 다음에 clean, play, 그 다음에 work. 얘들 전부 다? 하다시죠. 됐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ing 붙이는 거 보니까 뭐뭐 하는 것이나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사용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참 그리고 하다는 뭐죠? 하다? 두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do의 뜻은 뭐였는데? 하다였는데 doing이 되면? 하는 중인도 되고 하는 것도 되는데 여기서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문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문장을 만들 때 이와 같이 비동사가 필요하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너는 하는 중이다는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근데 물어야 되니까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I am eating. I'm eating. 됐습니까? I'm eating. 그러면 여기에 eating은 먹는 것이야? 먹는 중인이야? 먹는 중인. 근데 I like eating 이러면 나는 뭐 한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난 좋아한다. 먹는 것을. 똑같은 eating인데 여기서는 먹는 것. 여기서는 어떤 시 먹는 중인.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eating이 이런 뜻으로 쓰였는지 이런 뜻으로 쓰였는지, 그러니까 하다시에 ing 붙인 게 둘 중에 어느 뜻으로 문장 속에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이거
해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해리가 몇 학년 때? 4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죠, 그쵸?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 I'm studying. 됐습니까? I'm studying. 그럼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근데 만약에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is she doing? is로 바뀌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물어봤더니 I am cleaning. I'm cleaning. 됐습니까? I'm cleaning.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다 잘했고요. 쓰기도 오, 오늘도 가만히 있어봐. 해리 연속인 것 같은데 계속.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 시간에 하나 틀렸네. 아깝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